한동훈 지금 이재명 대표 테러 이후로 언론에서 사라져 버렸죠. 어떻게 공교롭게도 한동훈을 강력한 보수 전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질 시점이 똑같아서 겹치다 보니까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이 보수 쪽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슈 중심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타난 게 이상민 영입하는 것도 이제 한동훈의 이미지에는 안 좋은 이미지죠. 그게 안 맞아. 본인들이 그나마 혁신하는 척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선에 좀 구태의연한 의원을 영입해 갔다는 게. 검사유입보다도 더 이미지 안 좋아요. 검사유입보다도 이건 이 진영 내 이미지는 검사유입보다 더안 좋아요. 이상민도 법조인이 가서? 법조인이 검사요? 아니, 그냥 변호사 아 출신. 변호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 뭐법 얘기하는 거 별로 중요해서.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등등등과 굉장히 친하다. 충청도잖아요. 또. 충청도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보수에서의 이상민 이미지는 그냥 철새. 별로 이미지 안 좋죠. 이 젊은 지도자로서 아주 강경한 이제 개혁의 칼이라면은. 보수적 개혁을 원하고 있는데, 뭐, 광주 가서 엎드리고, 이상민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의 이미지가 지금 뭔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뭔지 아니, 사람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정영환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대 법대 교수. 근데 이건 한동훈 임명한 거 아니겠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검수완박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 반대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검찰 정권과 이제 연을 맺었을 겁니다. 막. 그래서. 뭐 검찰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소문을 내보고 기자들이 추적을 해봐도 한동훈 위원장과는 연결고리가 전혀 근데 없어요. 원래 이 검찰 라인에서, 이제 특수부 라인에서 인맥은 윤석열이 관리하고 내부에서 이른바 이 만지고 이런 것들은 한동훈이 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비대위원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연 한동훈하고 아는 사람이냐? 한동훈과 연결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비대위원 중에서. 8명 비대위원이. 공교롭게도 그 8명이 최근에 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민경훈은 제가 봤을 때 유튜브 뭐 픽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인터뷰, 하여튼, 8명의 공통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경훈가 보니까 글빨 말빨이 좋더라고요. 아니, 뭐, 말 재밌게 잘하던데. 말 재밌게 하다가 이제 날라갔는데. 그러니까 비대위원도 한동훈이 자기 사람은 안 심었는데, 공관위원장이고 공관위원이고 한동훈이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럼 대통령실에서 다 한다라고 대통령실 한다고 이렇게. 봐야죠. 예, 대통령실에서 하고 정무수석실하고 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대통령실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한동훈이 후계자냐라는 것이. 그냥 이 김건희 특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이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임시방편용 그 소방수지 과연 한동훈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좀 던지고 싶어요. 근데 이 후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두환 때 노태우 때 박철원인데 그때는 이 진짜 이 예를 들면 노태우를 키우고 좋은 자리도 주고 예를 들면 그 당시 대한체육회의장이 가장 좋은 자리였던 게 전국적인 이 조직을 만들어요. 남하고 들이받고 싸울 필요 없고 그때 올림픽 한다고 난리 쳤기 때문에 한국 사회 이른바 모든 이 재벌들하고 다 같이 어울리고 그렇죠. 그 정치자금도 쉽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런 자리를 주면서 키워서 실제로 노태우는 심지어 군인이었던 경우도 몰랐던 사람도 있을 정도로 좀그 당시 전두환식 군인과는 다른 이미지 가져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그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이라는 걸할 정도로 그게 된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대한체육회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완전히 검사 이미지를 그냥 다 갖다 써가지고 이 정권에서 나쁜 짓은 전부 다 한동훈인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게 후계자가 이런 식으로 후계자를 키우냐 이거죠.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한동훈 후계자가 못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제가 보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권에서 한동훈은 후계자로 키우진 않는다. 그런 식으로 후계자가 키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나쁜 짓을 시키지 않지. 좋은 일을 시켜야 된다면 후계자는. 나쁜 일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는 내가 그냥 이 인기로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짚어볼 게 있어요. 윤석열이 후계자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차라리 김건희가 누군가를 픽해서 후계자라는 것을 김건희는 어쨌든 코바나 컨텐츠 수준의 기획이라도 하잖아요. 그걸 정치 기획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언론이라든가 정치판에서 보면 보이거든. 저는 이제 일단은 과연 윤석열이 만약에 퇴임 이후를 자기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정권을 연장한다. 정권 연장이 돼야지 뭐 후기 작업 뭐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검사를 안 치겠냐 이거예요. 그 검사를 안 쳐놓으면은 그 검사끼리 짜면 끝장나잖아요. 한 방에 그냥. 나는 오히려 그래서 윤석열은 오히려
투기자를 한다 그러면 검사를 안 칠 것 같다. 그 이낙연인가? 그러니까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뒤에서 검찰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근데 검사를 앉혀놓으면 그거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안위만을 위한다면 저는 검사는 안 칠 것 같아요. 후계자. 한동훈이 후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 한동훈 후계자 아니면 검사 나인지 후계자 아니면 사람 아무도 없죠. 오히려 이낙연이 만만할 수 있죠. 이낙연이 만만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또 아직도 이 김한길이 그 정치계 김한길 정치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항상 이제 또 이원집 정제가 따라가는 거고 사람들은 이제 이 자기들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원집 정제라 하더라도 저는 이 윤석열의 만약에 다음에 이 후계 구도에서는 검사는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검사 더 위험해요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그 지금 현재 대통령실을 움직이고 있는 섭섭 브라더스에 대해서는 아세요 좀? 한호섭 이관섭인데. 그 복잡한 일들은 다 한호섭이 하지 않을까 그래요. 이게 어차피 이관섭 씨 하죠. 이관섭은 정치 기획을 아니잖아요. 정치 아니고 이제 뭐 정책 쪽 이러다 보니까 한호섭이 다 지금 설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한호섭이 지금 정무수석이니까. 아 물론 저 그 위에 김한길이가 하지만은 그 실무들은 다 한호섭에서 처리한다고 봐요. 한호섭이라는 사람도 이제 과거 이제 뉴라이트 운동권 했던 뉴라이트 그죠. 그 민중당에서 근데 이 보수로 넘어서는 올드라이트 뉴라이트를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보수 그냥 폭넓게 움직였죠. 이재호하고는 관계가 좋겠네요, 당연히. 이재호가 남하고 잘 척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호 인맥은 아니에요. 예. 이재호 라인은 아닙니다. 아, 그 저기 그러면은 한호섭 씨는 친박이었어요. 아니요, 저 친이 핵심, 친이 핵심이죠. 친이 핵심. 민중당이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저기 오히려 김문수하고 이쪽하고 친했을 수는 있겠네요. 별로 그렇게 부족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나와가지고 좀 보수의 좀 노선을 좀 새롭게 좀 만들면서 지금은 어디냐면은 김병준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병준 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 아마 비서실 뭐 차장이나 실장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예, 그때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당과의 정무기획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이 기획하는 거랑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맞아요. 비슷해요. 맞아.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조중동까지도 그렇게 해놔가지고 재벌까지도 해놔서 갔는데 지금 이 연착륙이 안 되면서 한동훈이 잠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긴급하게. 한동훈 안 맞을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이나 조중동이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과는 다르게 조금 중도화되자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잖아요. 지금 그거죠. 그런데 윤석열의 메시지는 아직도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저기 누구야 안보실 차장 김태호 효 수준의 메시지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보수가 뭔지 중도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 막 던지니까 그렇게 된 건데 오히려 이쪽에서의 이제 총선에서의 일관된 전략은. 중도 뉴레프트 전략을 써온 거예요. 사실. 뉴레프트 전략. 네, 지난 9월부터는 이게 작동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한동훈이가 유지를 못할 거다. 한동훈 가지고 선거 치를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대선까지는 못 간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그 가장 이제 이 사람들 정도의 수준일 때는 제일 좋은 구도는 이낙연 당대표하고 이준석이 영남을 맡고 한동훈이 수도권 맡고 이런 정도는 잘려 그러겠죠. 이준석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정해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근데 그렇게 부정을 하기에는 세력 구도가 아까 말한 이준석이 정통 보수랑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럼 이준석은 영남권 정통 보수와 윤석열 세력이 싸울 때 거기서 또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결국은 한동훈은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앞장서서 이제 반대를 하게 맞고 이 제가 뒤집어 쓰고. 뭐, 또 본인도 출마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런 한동훈을 데리고 선거를 치른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저기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 한동훈한테 뭔가는 줘야지. 근데 주는 게, 그러면 뭐 총리를 주던지 뭐, 뭐 좀 당에 있다가 총선 전에 총리를 주던지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당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국회의원 할 일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인 전쟁인데 한 번도 선거도 안 나가본 사람이 이번에도 선거 안 나가면서 선거를 지휘한다? 그게 지휘가 되겠어요, 그게? 이미 출마 안 한다고 할 때부터, 아, 이거 안 가겠다, 총선 때까지는. 중앙에서 막 지역에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한 번도 선거 안 뛴 사람이 내린 지시를 지역에서 받아들이겠냐고요. 근데 물론